아이스크림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저장통의 원액이 정상적으로 실린더로 공급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원액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장통에 원액이 없는 경우, 그리고 믹스밸브를 닫아둔 경우, 믹스밸브 구멍이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액을 보충하거나 믹스밸브 구멍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해결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혹시 아이스크림이 안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부분에 EOCR 또는 에러7이라는 표시가 나오고 과전류가 감지되었다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조작 버튼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부에 전원 스위치를 꺼주시고요. 저장통의 원액이 충분한지 그리고 믹스밸브의 구멍이 열려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이상이 없는데도 아이스크림이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시면 믹스밸브를 모두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믹스밸브는 겉에 것은 이처럼 쉽게 빠지는 상태시고요. 안쪽의 것은 패킹으로 밑에 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좌우로 흔들면서 빼시면 분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다 완료가 되신 후에는 원액이 실린더로 들어가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제 다 들어가신 이후에 아까 뽑아두셨던 믹스밸브를 간단히 세척해 주시고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안쪽에 믹스밸브를 꽂아주시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겉에 것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전원 스위치를 다시 켜주시고 약 7초 대기 후에 운전 버튼을 눌러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운전이 다 완료된 이후에 아이스크림이 전부 형성되었다는 멘트가 나오면 다시 한번 레버 손잡이를 당겨서 추출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 아이스크림이 다 형성이 된 이후에도 아이스크림이 추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시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재생 모드를 실시하시면 해결이 되시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믹스밸브를 닫아주시고요. 재생을 시켜주십니다. 재생 방법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운전 중에 운전 버튼, 해동 버튼을 동시에 가동시켜주시면 재생 모드로 진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 재생 모드가 다 완료가 되시면 자동으로 운전 모드로 복귀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초기 아이스크림 만들 때와 동일하게 믹스밸브를 열어주시고 판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장통 내에 유지방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믹스밸브 구멍을 막아서 원료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는 유지방 덩어리가 발생할 때 깨끗이 한 번씩 제거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해결이 되실 겁니다.